나영이의 실수. 안녕, 난 나영이야. 난 뭐든지 잘하고 싶어.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우와, 맛있겠다. 엄마 이제 갈게. 자. 아차, 물. 난 뭐든지 잘하고 싶은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해. 엄마 따라줄게. 엄마 따라줄게. 내가. 아, 그렇지, 알았어. 그래서 엄마 해준다고. 나 혼자 해보려다가 물을 다 쏟았어. 어떨 땐 엄마를 도우려다가 실수를 하기도 해. 이거 내가 떠낼게. 그렇지, 알았어. 야, 진짜. 훔쳐, 빨리. 엄마 도우려다가 오히려 엄마를 귀찮게 만들었어. 좀 조심할걸. 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걸까? 그치, 붕봐봐. 마트에는 장난감이 많아. 장난감을 보면 난 좋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수하기도 해. 어?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꺼내고 싶은데 손이 안 닿아. 나영아, 뭐해? 빨리 와. 잠깐만요. 빨리 오라니까. 왜? 빨리 얼른 와. 엄마가 화난 것 같아. 빨리 와. 붕봐봐, 나 오늘 또 실수했어. 엄마가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나 봐. 그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어. 어른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걸. 엄마, 아빠도? 그럼. 엄마는 설거지하시다가 가끔 실수로 그릇을 깨시잖아. 아빠는 주차하시다가 실수로 부딪힌 적 있으시고. 나도 오늘 바바한테 실수했는걸. 맞아. 봉구가 공놀이 한다고 공을 던지다가 내 코를 맞췄어. 아직도 아파. 미안해, 바바. 다음부턴 조심할게. 엉엉. 알았어. 그래. 나도 오늘은 실수했지만 다음부턴 조심할 거야. 아, 목말라. 엄마한테 주스 달라고 할까? 아니야, 내가 하자. 오늘 내가 실수를 많이 해서 엄마가 피곤하실 거야. 나 혼자서 주스 따라 마셔야지. 이번엔 실수 안 하고 잘해야지. 나야, 뭐해? 주스 마시려고요. 흘리지 않게 조심. 네. 조심, 조심. 성공! 실수 안 하고 주스 따라서 기분 정말 좋아. 이제부턴 실수 안 할 거야. 침대에서 얌전히 책 봐야지. 그런데 그만! 어떡해. 빨리 엄마가 알면 큰일이야. 엄마한테 야단 맞을 거야. 아휴, 왜 이렇게 많이 흘렸어. 닦아도 끝이 없네. 나영아! 안 돼. 엄마가 알면 안 돼. 엄마가 못 보게 이불을 뒤집어 놓자. 나영아, 엄마 두부 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아, 아니요. 그럼 엄마 혼자 갔다 올게. 네. 휴, 잘했다. 근데 엄마 오기 전에 이걸 다 닦아야 하는데. 이거 어떡해. 아,
지워주는데. 오, 나영아, 휴지로는 안 지워질 것 같아. 그래, 빨래를 해야 지워질 것 같은데. 그냥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려. 그럼 엄마가 화낼 텐데. 아, 그럼 나영이가 이불을 직접 빨면 어때? 나영이가? 내가? 그래. 그래, 해보지 뭐. 엄마 오기 전에 얼른 해야 돼. 누가 보지 않게 문을 꽉 닫고 욕조에서 이불을 빨자. 지난번에 엄마도 이렇게 이불을 빨았어. 구멍을 잘 막고. 어우, 이불이 왜 이렇게 무겁냐? 이제 물을 트는 거야. 됐나? 그래, 지난번에 보니까 엄마가 이불 빨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발로 빨아야지. 발로? 근데 빨래하는 거 재밌다. 내가 엄마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뭐해? 나영아, 뭐해? 엄마야. 엄마. 너 이불 아니야? 왜 빨고 있어? 엄마, 사실은요, 죄송해요. 할 수 없이 난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그래서 너 혼자 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침대 위에 주스 마시래. 그래, 같이 빨자. 예! 엄마랑 같이 빠니까 더 재밌다. 히. 봉구, 너 왜 이렇게 더러워? 너도 같이 빨자. 나 지금 기분 정말 좋아. 내가 실수한 거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길 참 잘했어. 봉구, 너도 기분 좋지? 봉구, 잘 자. 나영아, 다음부턴 침대 위에서 간식 먹지 말자. 알았지? 네. 우리 엄마 찾아주세요. 안녕, 난 나영이야. 여기가 어디게? 맞아, 놀이공원. 너희들도 놀이공원 좋아하니? 난 정말 정말 좋아해. 목마 타는 건 참 재밌어. 씽씽 꼬마 비행기는 얼마나 신난다고. 난 놀이기구 타는 게 좋아. 바이킹도 씩씩하게 잘 타. 성빈이도 타고 싶은데 좀 무서운가 봐. 성빈이랑 같이 타고 싶은데. 그래서 우린 미니 바이킹 탔어. 성빈아, 재밌지? 하나도 안 무섭지? 그런데 멀미나. 놀이기구를 너무 많이 탔나 봐. 휴, 살았다. 저건 뭐지? 와, 재밌겠다. 나도 타고 싶어. 나도 씩씩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지금은 비가 안 돼서 이렇게 비가 떠서. 나도 타고 싶은데 탈 수 있는데. 빨리 키 커서 다음엔 꼭 탈 거야. 와,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싸오셨어. 우리 엄마 최고.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놀이공원에는 풍선이 많네. 돌고래 풍선도 있고 토끼 풍선도 있어. 나도 갖고 싶다. 나는 동물들도 봤어. 포비를 닮은 하얀 북극곰. 잠꾸러기 나무늘보도 있어. 느릿느릿 귀엽다. 뱀이야. 난 뱀 무서워. 다른 거 보러 갈래. 저건 뭘까? 와, 호랑이다. 멋진 표범이랑 곰도 있어.
놀이동산은 정말 넓어. 재미있는 것도 정말 많아. 그래서 엄마들은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갈지 고민 중이야. 어? 저기 풍선이다. 와, 예쁘다. 엄마한테 하나 사달라고 해볼까? 근데 엄마가 사주실까? 나영아, 여기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도 여기 온다고 얘기 안 하고 왔잖아. 빨리 가 봐봐. 아, 맞다. 어? 다들 어디 갔지? 엄마도 없고 성빈이도 없어. 여기가 아닌가? 아닌데? 맞는데? 나 없어진 줄 알고 찾으러 갔나 봐. 어떡해. 오, 그럼 나영아, 동물원 쪽으로 가봐. 아까 엄마가 동물원 가자고 하셨잖아. 아니야, 그냥 여기 가만히 있자. 엄마는 지금 나영이 찾고 계실 거야. 찾다가 안 보이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실 거라고. 에이, 여기로 안 오시면 어떡해. 가만히 기다리느니 우리도 같이 찾는 게 낫지. 어, 어? 여기서 기다릴까? 엄마를 찾아볼까? 그래, 찾아보자. 가자, 봉봐봐. 동물원으로 가면 돼. 빨리빨리 엄마를 찾아야 돼. 이쪽인가? 저쪽인가?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 어? 여긴 어디지? 동물원 찾아야 하는데. 헉! 늑대야! 무서워! 도망가자! 이젠 어떡하지? 이러다 엄마 못 찾으면 어떡해? 나 무서워. 봉구와봐. 우리 이러다 엄마도 못 찾고 영원히 집에도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응응. 그럴 수도 있지. 뭐? 봐봐, 넌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니? 넌 우리가 집에도 못 돌아가고 영원히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만 타면서 살면 좋겠냐? 어,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네. 응응. 그러니까 아까 그 나무 아래서 가만히 엄마를 기다렸어야지. 그럼 엄마가 나영이 찾으러 오셨을 거라고. 안 그래, 봉구? 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아, 나영아, 우리 엄마 찾아달라고 어른들한테 부탁해보자. 저기 저 아저씨. 아저씨? 저 아저씨한테 엄마 찾아달라고 해볼까? 그런데 나쁜 아저씨면 어떡하지? 뉴스에 보면 나쁜 사람도 많잖아. 저 아저씨가 나 무서운 데로 끌고 갈 수도 있어. 어? 아저씨가 가버리네. 그래, 부탁 안 하기 잘했어. 아저씨는 갔어. 그럼 저기 저 사람은 어때? 누구? 저 아기 엄마 말이야. 그래, 아기 엄마들은 대부분 친절해. 나영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저 아주머니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친절하게 도와주실 것 같아. 알았어. 저 엄마 잃어버렸어요.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어머, 그래, 놀랐겠다. 너 엄마 휴대폰 번호는 알아? 아니요. 원래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그래, 놀라서 그런가 보다. 그럼 우리 미아 보호소 가보자. 거기가 엄마 찾아주는 데거든. 그래서 우리는 엄마 찾아주는 곳으로 왔어. 안녕하세요.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 그래서요. 아, 그러세요? 방송 좀 부탁드려요. 예. 이름이 뭐야? 최나영. 오, 몇 살? 7살이요. 걱정하지 마. 휴, 살았다. 이제 엄마 찾을 수 있겠지? 최나영 7살 여자 어린이 보호하고 있어요. 이 아줌마는 친절해.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지만
착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나영아 안녕. 아줌마 먼저 갈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네. 안녕. 이제 엄마를 기다리면 돼. 근데 혹시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럼 난 여기서 살아야 되나? 아휴, 나 혼자 풍선 불어가지 말걸.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 그때 나영아 어디 갔었어? 엄마. 어? 어디? 엄마 미안해요. 엄마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 앞으로 그럴 거야? 나도 무서웠어요. 어? 그럴 거냐고. 괜찮아? 앞으로는 혼자 다니지 않을게요. 나도 화장할래. 안녕, 난 나영이야.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대. 근데 난 더 예뻐지고 싶어. 전 1위처럼. 좋아, 더 예쁘게 변신해야지. 뭘 입을까? 거? 아니야. 더 예쁜 거. 그럼 이거? 그래, 이게 좋겠어. 어때? 나 정말 예쁘지? 그런데 머리는 어떻게 해야 더 예쁠까? 이렇게 올려볼까? 엄마, 머리 묶어주세요. 잠깐만. 우와, 엄마가 눈썹에 뭘 바르네? 입술도 예쁘게 칠하고. 엄마, 저도 화장하고 싶어요. 애들 안 돼, 애들 무슨 화장이야. 아, 어떻게 묶어줘? 여기 뒤에 있잖아요. 여기 조금 아파서 해. 엄마, 꼭 내가 말한 대로 묶어주세요. 나 지금보다 더 예뻐지고 싶으니까요. 머리 묶으니까 더 예뻐졌어. TV에 나오는 언니들처럼 멋진 퍼즈. 어때? 나도 그 언니들처럼 예뻐? 우와, 나영이 예쁘다. 맞아. 그래도 더 예뻐지고 싶어.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더 예뻐져? 맞아, 그건 욕심이야, 욕심. 이렇게 멋진 봉구가 지금보다 더 멋있어지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엉엉. 그래도 화장하면 더 예뻐질 텐데. 화장하고 예쁜 구두 신고 멋지겠다. 나영아. 네. 엄마 잠깐 정원 애나 갔다 올 건데 같이 갈래? 아니요, 저 집에 있을래요. 응, 그래, 그럼 금방 갔다 올게. 네. 예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엄마 화장품 뭐가 있는지 구경만 해보자. 이건 눈 위에 바르는 거. 이건 눈썹에 바르는 거. 그리고 이건 뭐지? 나영아, 뭐해? 나 그냥 엄마 화장품 구경하는 거야. 구경만 하는 거지? 바를 건 아니지? 왜? 바르면 뭐 어때서? 어린 화장품을 어린이가 바르면 얼굴에 뭐가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바르지 마, 나영아. 에이, 괜찮아. 잠깐 발랐다가 얼른 세수하면 되지 뭐. 나영이 화장하면 예쁠 것 같은데 한번 발라봐 나영아. 엉엉. 그럴까? 먼저 눈 위에 핑크색을 바르고 그 다음엔 빨간 립스틱. 히히, 예쁘다. 이번엔 까만 펜으로 눈 위를 칠해야지.
조심 조심 삐져나오지 않게 조심. 그림 그리는 것보다 어렵네. 이번엔 분홍색으로 볼을 톡톡톡 톡톡톡. 얼굴이 바바처럼 핑크색이 됐어. 이건 아까 엄마가 화장할 때 봤어. 이렇게 눈썹에 쓱쓱 칠하는 거야. 나 잘하지? 나도 발라봐야지. 좋아, 다 됐어. 나영이 화장 끝! 공부와봐, 나 예쁘지? 이러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놀랄걸? 이러고 나가게? 응, 가자! 화장하고 나오니까 기분 최고야! 내가 너무 예뻐져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윗집 오빠다! 날 보면 깜짝 놀라겠지? 오빠 안녕? 나영 안녕? 근데 너 화장했네? 응! 근데 나영이는 화장 안 하는 게 더 이쁜데. 윗집 오빠는 내가 화장 안 하는 게 더 예쁘대. 그래도 친구들은 날 보면 예쁘다고 할걸? 친구들이다! 나도 같이 놀자! 나영아, 너 얼굴 왜 그래? 여기 뭐 묻었어. 묻은 게 아니고 화장한 거야. 야, 우리 잡기놀이 하자. 그래, 내가 쏠래. 예쁘단 말도 안 해주고. 나 기분 나빠. 그래도 친구들이랑 노는 건 재밌어. 우리는 차례차례 미끄럼틀을 타면서 놀았어. 셋이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이번에 공놀이를 하기로 했어. 누가 누구한테 던질지 순서를 정했어. 나는 공놀이가 좋아. 친구들이랑 공놀이하면 정말 재밌어. 공을 잘 받지 못하지만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잘 받게 될 거야. 이번엔 얼음땡이야. 얼음땡 뭔지 아니? 뛰다가 얼음 하면 멈추고 땡 하면 다시 뛸 수 있는 거야. 근데 눈이 가려워. 얼굴도 가렵고. 눈에 뭐가 들어갔나? 괜찮겠지 뭐? 점점 더 가렵네. 왜 이러지? 나영아, 주스 마셔. 고마워. 나영아, 너 얼굴 왜 그래? 귀신이다! 도망가자! 가려워. 나영아! 엄마! 너 얼굴 왜 그래? 너 화장 발랐어? 엄마, 잘못했어요. 세수하고 나니까 기분이 훨씬 좋아. 엄마가 오이 마사지를 해주신대. 네. 얼굴에 오일을 올려놓으니까 가려운 게 없어졌어. 아까는 정말 정말 가려워서 울고 싶었다고. 난 화장하면 TV에 나오는 언니들처럼 예뻐질 줄 알았는데 윗집 오빠 말대로 나는 화장 안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 그래도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그땐 다시 예쁘게 화장해보고 싶어.